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백악관과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감안해서 2년간 연방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에 하나로 4경 2천조 원의 규모 부채 한도를 올리는 이런 큰 틀에서 일단은 의견을 어느 정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25일 기준으로 재무부 잔고가 이 388억 달러 하나로 1조 5천억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17년 이래 최저 수준 그러니까 정말 통장 잔고가 간당간당했던 거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디폴트 시한 전까지 양쪽에서 합의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움직이는 세계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정치권 이슈들 뭐가 눈에 띄십니까? 가장 큰 건 후쿠시마 시찰단이 금요일 귀국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계속해서 뭐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더 정부 여당 쪽에 가까운 이슈로 물론 야당도 관련이 있습니다. 야당 쪽은 이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수처럼 뭐 노란봉투법, 집시법 이 법안 논란도 있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개딸 논란, 혁신이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언급하신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우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네,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우리는 두 가지 기회담, 광우병 그리고 성주 사드 참회 이 회담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국민적 갈등과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한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되 또한 정부 역시 국민들의 이제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보다 앞서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정부 여당입니다. 이 토론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있었던 신뢰마저 걷어들인다는 느낌입니다. 광우병 괴담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2007년 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세국이 재협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정부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같은 일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예.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대한민국 외교력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도 높아질 겁니다. 네. 양쪽 목소리 들어봤고요. 뭐 과학과 객관의 힘 이런 표현들을 쓰기는 씁니다만 이미 정치 문제가 돼버린 양상이고 국내 여야 정치 문제뿐 아니라 국제 정치 문제가 돼버린 그런 양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좀 국민의힘을 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과학적인 검증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검증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 거죠. 둘러봤어요. 그냥 뭐 둘러보고 시설 설명을 들었죠. 시설 봤어요. 자료 받았어요.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일본이 준 자료 거기에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알프스라는 오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전문가 없어요. 그냥 그거 기계 보고 밸브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과학적인 검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찰단의 정중히 설명했어요. 오염수는 제공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뭘. 오염수는 IAEA 통해 제공했어요. 이거죠. 근데 이번 시찰단에는 그렇죠, 제공 안 했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검증, 과학적 검증은 하기에는 불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선동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종찬 소장. 저는 과학적 검증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적 검증의 이 분석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당장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앨리슨 교수가 이제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가 1리터 마시겠다는 국민의힘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면 10리터도 마실 수 있는 10타임즈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럼 10리터도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왜 방류하나 이거죠. 그럼 지금 후쿠시마의 영상을 제가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면밀하게 분석을 했더니 예. 그 탱크가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 완전 그 탱크 예, 예. 완전 지대가 되어 있는데 물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탱크죠. 그게 이제 125만 톤을 방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왜 나오는 이야기가 마실 수 있다면 10리터도 마실 수 있고 그게 일주일만 지나면은 방광미가 사라지고 삼중수소도 문제 안 된다면 그럼 왜 일본에서 식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사용하지 못하느냐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괴담을 부추길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는 유국희 시찰단장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실제 현장에서 이제 보기도 했다라고 중간에 발표는 했습니다. 유국희 단장이 발표를 했고 뭐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있는 그대로 일단 이야기를 발표했다. 왜? 과학적 검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을 더 논의해야 할지를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네. 민주당이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별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의 문제점을 따져서 이야기하는 방금 전에 이재정 의원만 하더라도 뭐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지금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서도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야당에서 어떤 정부에서 확인된 내용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 맞지만 이순신 동상 앞에 서버리잖아요. 저는 결국 또 2008년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또 이순신 장군이 13척이 남았습니다. 이 왜구를 때려잡았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저는 과학적 검증 플러스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해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이때일수록 저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려느냐 같은 주제를 놓고 같이 만나서 같이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명운동 할 게 아니라 네. 전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옳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네.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장 소장은요. 서명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면 선전선동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돼 조사해야 되라고 민주당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예. 국회에서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예.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대단히 위험해요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뭐 반일 또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라는 것은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정쟁의 수단으로 국민의 예, 생명과 예. 안전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뭐 시간이 되면 이슈가 뭐 오늘 내일로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우리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일본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은 해장국이 아니라 수시국이다. 수시국. 수는 뭐겠습니까?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은 일단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산물은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 점을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두 번째 이제 시는 뭐냐면 시찰단입니다. 네. 시찰단이 유국희 단장이 귀국하면서 귀국한 거 짧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보태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예. 우리가 시찰이 부족해서는 부족한 대로 알겠어요. 그대로 해야 되고 마지막 꼭 짧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제 6월 초에 보고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검증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 이 점도 분명히 우리 입장이 있어야 되겠죠. 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2021년 4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IAEA 절차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안 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다른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막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서명 받고 있고.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은요. 예.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율배반적 아니야? 당신들 왜 그래?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냥 지금 정권 그냥 욕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이용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두 분 생각이 비슷하시고 제 생각도 비슷하고 우리 셋은 항상 이렇습니다. 정부 여당 부족하다. 야당은 서명운동 할 게 아니라 이거 정쟁화시키지 마라. 양쪽을 다 비판하는데 양쪽 다 우리 말 안 듣고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근데 좀 짧게만 못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아니고 이제 정부 여당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정의용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지만 지난 정부 때. 예, 지난 예.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시점에 국민의힘은 또 오염수에 대해서 다 반대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자꾸만 과거를 꺼집어내면 저는 이걸 가지고서 여야 공방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공방으로 가면 안 되죠. 입장이 바뀌었으면은 그 입장 바뀐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그러니까요. 마찬가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저는 국민의힘 문제는 배 수장님이 문제 제기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얘기만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예. 이렇게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019년에 어떻게 했냐, 2014년에 어떻게 했냐, 16년에 어떻게 했냐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나누어지거든요. 2011년에 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터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 싸우지 말고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그 점을 분명히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미 정쟁의 대상화 돼 버렸고 이거는 하루 아침 조만간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될 문제도 아니고 내년 총선 때 쟁점까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정세 분석적 전망에는 두 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셋 다 네. 같은 생각이라고요. 예. 정부 여당 잘못하고 있고 야당도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을 힘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찰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야 봐라 한국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안 해 그런 식으로 이용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면제부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시찰단의 최종 그 결과 보고가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시찰단이 IAEA의 결과 보고까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AEA 최종 결과 보고를 G7 정상이 선언문에서 지지한다고 표명을 해버렸거든요. 예. 이미 전 세계 G7 국가들이 IAEA가 괜찮다 그러면 우리도 양해할게요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렛대 삼아서 우리 정부의 시찰단은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 문제 없다고 나와 있고. 국제사회 분위기가 이런 거를 틈타서 우리 시찰단이 보기에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겠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걸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네. 물타기 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의 부울경 제주도 지역은 국민의힘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 자체가.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선전선동하기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계가 위험해요.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했어요. 이 큰일 났어요. 예. 이러면은요, 참 이게 내년 그쪽 어촌 지역, 예. 바닷가 지역은 되게 선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또 제가 말한 대로 IAEA 보고서가 나오고 G7들의 어떤 국제적 흐름이 잡히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일본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까지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거. 물론 이제 방류수도 경제적으로 연결되지만 수산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우병 때도 그게 광우병이냐 어떠냐를 떠나서 그걸 수입하냐 마냐가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건 좀 곤란하다 당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IAEA인데 IAEA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만 또 국제적으로는 거기밖에 기댈 데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IAEA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 시찰단이 일단 뭐 시찰단은 지금 와서 왜 보냈냐 보내지 말아서 해야 됐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차치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준이 있어야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기준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준이요? 예, 예. 우리 정부 기준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저런 걸 떠나서 한 30여 개 정도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궁금한 게. 아, 글쎄요. 해소되지 않는 게. 저는 그걸 그래도 정부에서는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고. 근데 안 묻겠다고 이미 한 거 아니에요, 정부는? 그러면 저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선전선동하지 말라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과거 광우병 선동처럼 느껴진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를 정화해가지고 마실 수가 있느냐. 거기서 나온 뭐 광어, 전복 이런 거를 정말 꺼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당신들은 선전선동이라는 단어로서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세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네. 거듭 얘기하듯이 1리터 마셔도 된다는 우리 한국원자력안전위원장도 그거 마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마셔도 된다고 하는 사람만 콕 찍어서 국회로 불러서 국민의힘 그 이해가 안 돼요. 행사를 하고 네, 이해가 안 돼.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쪽은 그쪽은 끝났고 예, 예. 야당도 과학적 문제 제기를 계속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서명운동으로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쟁했어야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걸 정화정의원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선동하는 행태가 나타나면 전문가들이 다 입을 닫아버려요. 맞아요. 전문가들이 입을 닫아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또는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선동스럽게 질문을 하거든요. 요새는요. 예. 전문가도 다 양쪽 편이에요. 참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슬픕니다. 네. 모두가 양쪽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없어졌어요. 참 답답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네. 1시 35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오늘 고속도로 규경 정체는 5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겠고요.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대부분의 정체가 풀리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거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와 서운분기점에서 계양 부근, 다시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정체는 모두 26km로 늘었는데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사이를 시작으로 둔내터널 부근과 둔내에서 횡성휴게소 부근, 다시 새말 부근과 문막에서 문막휴게소 일대, 또 강천터널 부근에서 정체고요.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사이와 양재에서 양지터널 부근, 더 가서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을 빠져나와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주제 두 번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저는 예측은 부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측은 부결이에요? 네. 예측은 부결. 민주당이 부결 쪽으로 갈까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가결로 돌아설 특별한 터닝포인트가 안 보이거든요. 아니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으로서도 선을 딱 그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은 결산코 아니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 그래 그냥 뭐 우린 모르겠으니까 나가서 저기 실체심사 받아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지금 당 지도부가
상당히 이제 강경 보도에서 그럼 온건 보도 그리고 중도층의 기기오른 쪽으로 갔다고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가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좀 경고의 의미로서 이것을 좀 가결시킬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돈봉투 사건 육성이 나왔잖아요. 죄질이 안 좋아요. 예. 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습니다. 이걸 만약 부결시키면서 전직 민주당 의원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민주당 지금 지지율이 정체거나 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신들이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탈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가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가결하는 순간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도 인정을 하는 셈이거든요. 더불어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수사로 여하튼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계속되고 있는 그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의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강경 모드로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기로 거의 결정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굽혀서 또 중간지대 유권자청에 친화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내보내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아. 부결시키는 방법은 이겁니다.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의결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비명 쪽에서 나가서 한다? 그 가능하지도 않고 나가는 순간 완전히 드러나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거의 당론 형식으로 투표 불참식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하든 아니면은 그냥 이심전심으로 예, 가든. 이심전심으로 가든. 예. 아니 근데 이미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라고 박광훈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냥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국민적인 질타, 비난. 이거를 감당을 못할 거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의 잣대, 선택의 네. 잣대는 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하셔라. 두 분의 전망이 딱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이제 봐야죠.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왜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제 가결이 이제 이른바 데이터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 민심을 보신다. 보면 그렇게 부르지만 예.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를 가결하는 순간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이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사퇴해라. 그리고 뭐 김남국 왜 사퇴 안 하냐. 온갖 이야기가 일파만파서는 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면서 비명과 또 이재명 대표의 팬덤과의 또 일촉즉발의 대결 구도로 가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는요. 그러니까 많은 일부는 야 이번 기회에 문제될 사람들은 좀 떨고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내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켜봅시다. 네. 자, 세 번째 언급하셨던 게 노란봉투법 집시법 관련 얘기들인데 노란봉투법은 지금 야당은 계속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벌써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집시법은 이번엔 여당에서 고쳐보겠다. 정부에서 고치자라고 하는데 야당이 이건 자유민주주의 말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이걸 딱 언급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많이 됐죠. 그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회부를 시켜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은 이래요. 합의 안 된 법안엔 거부권 100번도 더 쓴다. 미합의 법안엔 무제한 거부권으로 맞서겠다. 왜? 그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그냥 야당이 그냥 수적 우위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법안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법안이 뭐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다 위헌 판결 받을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 불합치 받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아니 지난번에 불법합을 한 단체들은 아 너희들은 시위 못하게 할래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서 근데 이제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 법안으로는 예. 못 만들 거예요. 제가 봐도. 못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다만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뭐 야간에 이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 시위 등등을 뭐 해산시킨다든지 뭐 이런 그 경찰력의 그러니까 그 행사 바로 그 이렇게 부분이 나갔겠죠? 이게 정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결국 문화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반적인 이슈를 가지고 집회 시위가 아니라 문화재면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화재라는 게 야간의 경우, 예, 야간의 경우에 이제 문화재 하면서 사실 그게 집회 시위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도 불합치해서 이 야간에 대해서는 대체 법안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적용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바 이야기하는 이제 경찰을 통해서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뭐 지나친 소음. 그다음에 집회 성격의 변질 이런 예. 부분은 경찰에서 이 정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한 이상 안 나설 수는 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저는 자꾸만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집회법도 그렇고 헌법과 불법의 경계를 진영과 이념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생과 국민으로 나눠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합법이나 예. 불법이라는 개념은. 예. 그런데 노란봉투법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 시위에서의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건 배상하지 말자. 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원래 합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 청구 그러니까요. 못해요.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린 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집회와 같은 것도 정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 취지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진영과 이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네. 아, 후쿠시마 오염수까지도 진영과 이념으로. 그러니까요. 예. 이런 법이야말로 진영과 이념으로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노조도 네. 좀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집회나 시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뭐 문화재 형식. 문화재를 꼭 뭐 술 먹으면서 고성방가하면서 노상방뇨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권이 과연 다른 것이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 무제한적으로 뭐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작년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에서 일부 문재인 예, 대통령을 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매일매일 집회와 시위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못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시행령을 통해서 좀 못하게 해라. 좀 멀리 떨어지게 해라. 소음 데시벨도 많이 낮춰라.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집회와 시위 때문에 밤새도록 피해를 받는 일반 국민들은 그럼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아요? 예. 그런 이중잣대는 안 좋은 그럼요. 것 같아요. 아니 뭐 시위 주최자가 노조이건 뭐건 간에 그 시위 현장에서 음주를 한다? 뭐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고 네. 노상방뇨? 이거 즉결 심판으로 처벌을 해야죠. 네네.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한 건 야간 시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헌법 불합치 이후에 법률을 못 만들고 있는 점. 이거 네. 빨리 머리맡에서 세부적인 걸 만들고 그렇습니다. 소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고 예. 그렇게 접근하면 될 문제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좀 분명히 노사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자 이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한 파업도 전부 합법 파업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노조 쪽의 가장 또 요구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들의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한 파업도 합법화되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점이 제일 쟁점이고 이건 노사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노조 쪽은 이미 대법원에서부터 원청도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으니 그렇죠. 네. 마땅한 법 개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이건 뭐 무분별한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맞서고 있는데 네. 이건 정말 좀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좀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조금 전에 이제 정화정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더 쟁점인데 그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실제 집회법 같은 경우에는 노상방뇨나 이런 부분들은 고음을 지르는 건 경범죄에 해당 사항이거든요. 아니,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한 야간의 예, 그 예. 표현의 자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더 머리를 맞대고 법 만들어야죠. 근본적인 원인과 어떤 명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네. 이 부분은 또 민주당에도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왜 통과 안 시켰어요? 왜 이거 논의 안 했어요?
어떤 많은 부담이 되죠. 예, 피해가 있을 것, 부작용이 있을 것, 네. 다른 법안들과의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노동부 차관이 국회 소위에 나와서 반대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별 다른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 네. 되면 또 기업의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야당은 안 들어줘도 돼요. 뭐 야당은 일단 자수장님께서 민주당으로 가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하세요. 아니, 저 같은 사람 안 부르죠. 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설명 제발. 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 이 노란봉투법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 다 허용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 쟁점이 이른바 민주당의 개딸들. 근데 여기 뭐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다면서요? 아니 근데 개탈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딸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다른 얘기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막 그만두라고 하거나 이거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죠. 이런 적대감을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노사모, 박사모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응원해주고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분들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의 매니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민주당은 계속 논란, 분란, 갈등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방법은 있어요. 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으면 돼요. 그냥 무시. 그러니까 무시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에게는 좀 모욕적인 단어가 될 수가 있는데 막 여러 가지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본인들의 세력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냥 무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 소장님은 네. 무반응을 해도요. 네. 또 그 사람들의 극단적 용어 사용을 기다리고 있는 언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겠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쪽에 이 개딸들을 비판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언론들은 뭐 하나라도 SNS에 떠오르기만 하면 개딸들 이런 용어 써서 누구를 공격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도 뭐 한 30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정치적인 변곡점이 있어야 그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희석되지 그냥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팬덤이 지금 민주당이 워낙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손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당을 정치 이 조직 결사체를 볼 때는 외연 확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덤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 단단하긴 단단한데 바깥으로 부풀리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단단한 반죽이 된 거죠. 오히려 차라리 이럴 때는 조금 풍선인 게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안에 있는 그 이른바 느슨한 이 지지층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과 이유를 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요즘 나오는 얘기가 종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디저트로 수박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아 내 동병상련아라는 얘기인데 저도 수박 좋아하거든요. 수박 먹는다고 해서 수박 좋아한다고 수박처럼 그렇게 이렇게 수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수박 좀 놔주세요. 아니 근데 수박 드시면은 이제 다른 사인이 될 수 있죠. 이재명 당대표는 자제해라 그러는데 수박을 드시는 거 보고 지지층은 봐라. 이제 곧 여름은 수박의 철이에요. 수박이에요. 수박 말고 참외 드시고. 왜냐하면 수박 드시면은 봐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다. 수박 공격하자. 이렇게 이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뭐 결의 안 내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제하세요. 그리고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사직을 뭐 그만둬라 이렇게 한다고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큰 반응을 보이고 대응을 하게 되면 그분들 맞습니다. 더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아까 장성수 소장의 얘기에 대해서 그런 뭐 과격한 표현 나오기만 기다리는 또 일부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일부 언론들이 그걸 아무리 보도해도 가급적이면 양쪽의 과격파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네. 이게 한국 정치를 위한 좋은 겁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필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 배정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발 제발 우리 정치 좀 바뀌어라 이런 뜻으로 전인권의 제발 함께 듣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